어제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내 잠자리에서 잠을 자러. 어, 참. 이걸 어디에 두고 자지? 왜 우리 입자들을 자꾸 보금자리에서 떼어내는 거야? 응, 정말. 안 돼! 더 이상 우리 동지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직접 저 안으로 침투하여 우리를 떼어내고 잡아가는 저 바람의 정체를 알아내어라. 그리고 휩쓸려간 동지들을 구출해 오거라. 최고의 스파이 냄새 요원이여. 이거 뭐야? 아니 벌써? 근데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죠? 그건... 마침 저기 보이는군.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저 북극 여우에게 아주 신묘한 능력이 있다 하더군.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함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헛! 생긴 건 내 잠자리인 옷장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옷장인 듯 옷장 아닌 이건 뭐지? 보통 옷장이 아니라 에어드레스라는 비밀을 가진 옷장이지. 옷을 걸어두기만 해도 옷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게 무슨 소리? 아니, 무슨 냄새지? 근데 누구? 나는 그냥 지나가던 평범한 냄새 분자야. 아, 근데 이 옷장에 옷을 걸어두기만 해도 옷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어떤 비밀을 갖고 있길래? 저 비밀의 상자, 이 냄새 요원과 함께 열어보지 않겠니? 북극 여우야? 궁금증이 생기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좋았어, 함께 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응? 어? 저건 뭐지? 저기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누가 요리 중이었나?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으로차차차! 저기 뭐 하세요? 지금 팬을 이용해서 에어드레서의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란다. 으로차! 바람을 내뿜는 게 아니라 빨아들인다고?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뜨겁게 만든 후 다시 내뿜는 거지. 내 안에 히트 펌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말이야. 다들 기억하고 있지? 혹시 아직 사이클에 대해 생소한 친구들은 1화 냉장고 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바로 옷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아,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의 정체가 바로 저 히트 펌프 사범님이구나. 나를 빼먹지 말라고! 어? 아까 부글부글 끓고 있던 주전자? 저건 주전자가 아니야. 나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도우미, 스팀 발생기야. 누가 나를 주전자로 착각하는 거야? 참고로 화난 게 아니고 원래 저런 캐릭터란다. 우린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을 하지. 먼저 나 스팀 발생기는 직접 물을 끓여서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옷에 구김을 펴주고 옷에 붙은 냄새 분자를 떼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나서는 거지.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가 증발기 부분을 통과하게 하지.
차가운 냉기가 나오는 이 전부를 통과하면 공기는 온도가 떨어지고 습기가 제거돼. 그 다음 그 공기는 바로 응축기 부분으로 가서. 아, 응축기 부분은 열이 나오는 고온부니까 공기가 그곳을 통과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재가열된 공기는 저 입구 부분을 통해서 에어드레서 안으로 뿌려지는 거야. 그 뜨거운 바람은 옷을 제습하고 건조하고 살균까지 하지. 아, 가장 먼저 스팀 발생기 작동, 그 다음은 히트펌프에게 바통 터치! 저기가 스팀이 나오는 구멍이라 이거지? 저기를 막으면... 어? 그렇다면 떼어진 냄새 분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아마 바람을 타고 필터로 가서 잡혀있거나 분해될 거야. 어? 좋았어! 그렇다면 이번엔 필터로 직접 가보는 거야. 어때? 그렇다면 이걸 타고 가면 편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우와! 안녕! 우와! 부딪히지 않고 운전 잘하시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 중인데. 아, 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바로 저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이지. 우와! 진짜 바람이 부네! 바람은 저 위에 부착된 팬을 통해 만들어져. 그리고 그 바람은 저 옷걸이 안쪽과 저기 상단 구멍을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그때 옷의 안과 겉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바람에 의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먼지 입자 친구들이 그렇게 다들 떠내려갔던 거구나. 냄새 분자는 수증기가, 미세먼지 입자는 바람이 옷에서 떼어지도록 하는 거구나. 빙고! 그리고 바람은 다시 그것들을 두둥실 싣고 필터로 데려가는 거지. 어? 어서 오세요. 가장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저희는 미세먼지 입자가 미세먼지 필터에 잡혀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어머, 잡혀있다뇨! 안으로 한번 들어와 직접 보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우와! 얘들아, 내가 왔어! 얼른 이곳에서 구출해줄게! 구출? 무슨 소리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떨어져 날아갈 일도 없고, 아직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얼른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줘. 저희는 먼지가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먼지 입자들만 집진 필터에 모아두죠. 그리고 먼지가 사라져 깨끗해진 공기는 상부 팬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내보내요. 이 과정을 반복하여 내부의 모든 먼지 입자들이 이 안으로 오도록 하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냄새 분자들은 어디로 가죠? 바로 위 냄새분해 필터로 가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호텔 대박나세요. 누구?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냄새 분자들을 분해한다기에 자세히 알아보러 왔어요. 마침 분해 수술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렇다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안 돼! 아이, 성깨! 이제 몸에서 냄새도 안 나. 기분 최고! 우와! 근데 도대체 어떤 수술을 한 거죠? 이 수술대에는 이산화 타이타늄이라는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그 물질이 냄새 분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램프는 바로 자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냄새 분자는 이 자외선을 통해 냄새가 나지 않는 또 다른 분자로 분해가 되는 거지요. 그들에게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새 삶을 선사하는 거지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였구나. 우와! 어떻게 냄새를 분해할 생각을 하셨어요?
냄새 분자를 옷에서 분리만 시키고 처리하지 못한다면 냄새가 다른 옷이나 제품 안에 옮겨갈 수가 있지요. 결국 답은 분해. 냄새 분자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의 영업 비밀이지요. 아, 그렇구나. 대단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슬슬 돌아가 볼까? 사실 진정한 보금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저곳이었구나. 괜찮아. 너가 가서 직접 전해주면 되지. 대신에 북극요야, 나 사실 스파이야. 알고 있었어. 표정 관리를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스파이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그 마음,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 좋았어. 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본 모든 사실을 전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볼까? 스팀 발생긴 부글부글 물을 끓여 스팀 만들고 옷을 펴줘. 그뿐 아니야. 스팀은 옷의 수증기, 입혀서 냄새 분자 떼어내지. 히트펌프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내부 공기를 뜨겁게 해. 재가열된 뜨거운 공기 옷을 제습, 건조, 살균까지. 그럼 옷은 반짝 반짝. 위에 있는 제트 에어 팬을 통해 윙윙 바람 만들어서 먼지 떼어내. 그렇게 떼어진 냄새 분자, 먼지 입자, 바람 타고 필터로 가지. 미세먼지 필턴, 먼지만 따로 집진 필터에 모아두지. 그곳은 먼지 천국. 냄새 분해 필턴, 이산화 타이타늄과 자외선으로 냄새 분자 분해하지. 냄새 안 나게. 제습 세균 먼지 아웃, 냄새 분해. 이게 바로 에어드레서의 작동 원리. 와! 예!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얼른 갈 수 있기를 바랄게. 너도 행복하길 바라. 너의 보금자리에서 말이야. 나의 보금자리라. 이 소중한 프리즘도 이제 안전하게 이 안으로. 그리운 가족, 친구, 그리고 내 고향 북극. 얼른 보고 싶다. 어? 저곳은... 아, 안 돼! 기다려! 내가 간다!